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77년 뱀띠 구월운을 한번 봅시다. 우선 자, 거북도사님의 좋은 정계를 좀 내달라 부탁을 해 가면서 어디 봅시다. 좋은 정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자, 77년이 무슨 생이냐? 정사생이네. 77년 정사생. 아, 뱀띠 구월운이라. 일단은 아, 구성판을 보니까 지금 그러네. 막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일이 일단 잘 풀려야 되는데 이달에는 좀 그런 것 같다. 로또의 행운, 행재수를 바라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하게 좀 일어나는 달 같아. 그런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미련한 곰이 약은 여우보다 행운을 더 많이 잡는다. 요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 그런 거 있죠.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우, 저 친구는 너무 머리가 좋아.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요. 사람이 좀 끈덕지게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친구는 안 그래. 요런 경우도 좀 있거든.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77년 정사생 같으면은, 아, 반짝반짝해요. 사실적은, 응? 고집도 있고, 머리도 뺑뺑 돌고, 아주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달에는 이제 그런 거 같아. 혹시나 내가 이제 뭐 아니면 말고 혹시나 이제 애가 쪽으로 지금 애가 쪽으로 혹시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 그거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달래주는 그뭐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찬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 호랑이나 사자나의 그 악세사리 있죠? 그거는 좀 반드시 지녔으면 좋겠어. 자, 이 77년 정사생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갑분싸라고 하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경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정도대로 나가건,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나가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야. 사실적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조금 이따는 좀 생각 좀 해라. 이 사람의 경우도, 저 사람의 경우도, 내가 두 사람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갖고, 항시, 말을 좀 뱉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달에는 조금 아, 응기가 조금 괴롭히는 달이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 어디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아유, 이거네. 고물의 정자야. 이 고물의 정자는 그거야. 일직선으로 쭉 하늘이 나가면 밑에서 기다려.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야. 계속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걸 조심해라. 중간에 쉬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중간에 쉬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뭔가 쉬지 않고 계속 빨리 뭔가 하려고 갔는데, 그런 것이 이달에 조금 일에 대해서, 이게 욕구불만이거든, 욕구불만. 그러니까 요 일에 대해서 요것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돈. 귀신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77년 뱀띠 정사생 당신도 좋아하고, 자,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이 돈은 어떠냐면, 이달에는 팔랑귀 때문에, 요놈 팔랑귀.
팔랑귀와 욕심 또 횡재수 이런 것이 이달에 너무 많이 작용을 해갖고 까딱하면은 쓰잘데없는 돈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그렇잖아. 우리가 당신 전생에 나라 구했어? 아니잖아. 당신 뭐야 저 강화도룡이 나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왕이 되지요. 응? 그런 운 타고났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냥 당신이야 나나 보통의 사람이고 보통의 행운을 가졌단 말씀이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천운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그냥 이게 생각만 해라. 액션은 취하지 마라. 액션을 취하면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까딱하면 손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달에는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나가는 경우를 만들지 마라. 스스로 당신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북도사님 요 끝에서 한번 뽑아봅시다.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아유, 천자네. 자, 천자는 지아비부가 있어요. 지아비부는 여기 이렇게 위로 툭 튀어나왔어요. 머리가. 지아비부에 머리가 없는 자가 천자예요. 자, 우리가 여자의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바보 같은 서방이라도 없으면 과부 소리 듣습니다. 이게 여자의 경우 일적에는 남편 없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 천자가. 그래서, 아, 사람이 그런 거야. 뭔지 몰라도 과부들은 남한테 좀 업신 여긴다는, 무시받는다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거든. 그만큼 운이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응?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그렇게 운이 나한테 그래서 뭐 그렇다. 이런 거예요. 당신 피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또 아니 되겠지? 한장더 뽑아 봅시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우리 거북도사님이 어떤 얘기인가? 아유, 돈, 이거 황금 금자요. 돈, 세심줄 같은 내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꼭 잡아야지. 돈에 대해서 움켜져라. 그냥 돈에 대해서 이것저것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있는 돈꽉 움켜져라. 더 횡재수 바라지 말고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잘좀 우리 주의 깊게 명심을 해 봅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관계죠. 능력. 사람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인연법이라는 보통 그 불교 계통에서 인연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응? 뭐 이런 거죠. 그건 어떤가? 보통 이달에는 능력 있는 사람, 수완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남이 그런 달이네. 이럴 때는 괜히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갖고 마음이 허공을 막 날른다. 나도 그냥 잘난 사람 같고 나도 수완이 좋은 사람 같아. 실제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몸고생하게 만들지 마시고 마음 함부로 허공에 띄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일단은 조금 답답함이 좀 있는 달이니까 요럴 적에는 그냥 뭐 추석도 꼈으니까 추석 어영부영 지나가면 또 이달 지나가잖아요. 다음 달을 한번 더 기대해 가면서 이달을 그냥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보내 봅시다. 아셨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디 봅시다. 우리 거북도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아이고, 호랑이인자네. 호랑이인자는 이겁니다. 유혹도. 유혹 아시죠? 누가 꼬시는 거. 그다음에 협박, 누가 나를 크 이러는 거. 유혹이나 협박이 안 넘어가는 열두 동물. 우리가 띠가 열두 개가 있죠. 열두 동물 중에 유일한 동물이
호랑이입니다. 유혹 협박 필요 없어. 자기 쏠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배짱. 왜? 내가 동물의 왕인데 내가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가져라. 당신은 그러면 좋을 것이다. 우리 한 장 더 뽑아볼까요? 어떤 말씀 나오나? 어디 거북도사 어떤 말씀 한번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냉정한 마음을 가져라. 동서남북의 북자입니다. 북방은 춥고 싸늘하고 얼음이죠.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아셨죠? 그래야지 당신한테 좋은 운이 남한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자, 뭐 이런저런 말 드렸는데 막 좋은 운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쁜 운을 저리 멀리 차버립시다. 아셨죠?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